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처럼 쇼핑몰 아이쇼핑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쇼핑몰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분들을 위한 쇼핑몰도 추천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쇼핑몰에서 옷을 많이 사보면서 느낀 저만의 실패하지 않는 꿀팁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체형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키 155에 몸무게 49kg 정도. 그리고 쇼핑몰 기준으로 했을 때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으면 대부분 상하체 모두 스몰 사이즈를 선택하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5호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제 체형이 비교적 허리는 얇으면서 엉덩이랑 허벅지에 살이 좀 집중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와이드한 핏, 그리고 체형 보완이 되는 바지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한 개만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좀 다양한 취향을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키장녀 쇼핑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또 빠질 수 없는 게 언더비인데요. 언더비는 사실 쇼핑몰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모델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158, 또한 분이 168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모델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키가 좀 다른 경우에 저는 옷 참고하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조금 큰 쇼핑몰에서 키가 크신 분과 작은 분이 계시면 제작 라인을 사이즈별로 세분화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코디가 너무 예쁘고요. 같은 바지를 입더라도 하이웨스트로 다리 길이를 좀 강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비율이 좀 좋아 보이게 하는 걸 추구하는 편인데 그런 코디를 정말 잘 하시고요. 언더비가 메이드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컬러웨이가 너무 다양하고 예뻐요. 봄가을에 나좀 색깔 이쁜 가디건이나 니트 사고 싶다 할때 항상 언더비에 들어가 보는 편이고요. 그 시즌 시즌에 조금 트렌디한 걸 반영해서 잘 만들어내는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언더비에서는 바지는 사입 바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성공한 바지가 되게 많고, 가디건, 원피스, 니트, 그렇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 참고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키장녀 모델 보유 쇼핑몰. 우리에겐 위드윤이 있습니다. 위드윤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 딱히 어떤 포인트가 딱 있는 그런 옷들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고 무난하고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내놓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드윈 어떨 때 제가 주로 들어가냐면 나한테 딱 맞는 핏의 슬랙스를 사고 싶다, 또는 조거 팬츠 나랑 기장 맞는 거 사고 싶다 할때 주로 들어가고, 또는 뭐 맨투맨이라든지 치마 같은 걸 구매할 때 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부츠 같은 걸 구매할 때 부츠는 이제 우리가 수선을 할 수도 없잖아요. 아, 내가 신었을 때이 정도 오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델분이 있는 곳에서 항상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대략적인, 아, 내가 신었을 때 저런 느낌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참고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키장녀 모델 쇼핑몰은 빈블입니다. 빈블은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무드가 뿜어져 나오는 쇼핑몰이거든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모델분의 키가 155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 키가 작은 점을 보완해서 롱스커트의 빈티지룩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코디하고 연출하시는 것 같아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쇼핑몰 코디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요. 여기는 아주 심플한 느낌보다는 러블리한 아메카지룩 스타일을 연출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해요. 힙한 감성이라기보다는 사랑스러운 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소녀소녀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좀 박시한 자켓, 셔츠, 그리고 와이드한 힙한 바지, 팬츠들도 있고 가격대도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사이의 가격대예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사실은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이 들고, 롱스커트나 롱원피스로 연출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쇼핑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자켓이랑 트위드 요런 거 잘하는 뉴먼데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먼데이도 사장님이 키가 155거든요. 뉴먼데이는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그리고 아우터류 같은 경우는 10만원 전후로 조금 가격대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 제품 퀄리티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던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먼데이 옷들이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쇼핑몰이에요.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빠진 쇼핑몰. 스프링 콤마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 코디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아직 제품을 구매를 해보진 못했어요. 여기 모델분의 키가 160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깔끔하면서 한 가지씩 포인트 되는 색감이 포인트가 된다든지 옷의 셔링이나 프린팅이 살짝 포인트가 된다든지 그런 과하지 않은 꾸안꾸 느낌인데 약간 꾸민 듯한 조금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코디 너무 예뻐서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했고, 사고 싶은 옷들도 꽤 많았습니다. 가디건 같은 것도 좀 크롭한 기장의 옷들이 많이 나오고요. 비율이 좀 좋아 보일 수 있게 잘 보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분들이 키가 좀 아담하셔서 한 번쯤 둘러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쇼핑몰들 몇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 에이인, 히니크, 킨다베이지, 소녀레시피, 니어웨어가 있습니다.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하면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쇼핑몰들을 추천드렸고요. 이번엔 제가 실제로 저의 총알들을 쏟아 붓고 있는 많이 구매하는 단골 쇼핑몰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일단 단골 저의 방앗간인 언더비 추천드렸으니까 여기는 조금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쇼핑몰인 오이니입니다. 오이니는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레이어드 룩을 정말 잘 짜는 맛집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작 라인도 예쁜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장님께서 이런 빈티지한 룩을 속옷, 이너부터 끝나시 원피스에 가디건 후드러들하게 딱 걸쳐주는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소화하시고 오이니도 예쁜 게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연 팬츠 라인이고요. 데님 팬츠 너무 잘 만들고 에브리 데님, 메모리 데님, 워터 데님 제가 세 가지 다 샀는데 이 쇼핑몰에 뽕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이니랑 제가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오이니랑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지는 쇼핑몰이 몇 개가 있는데 제뉴얼리 로즈, 미니포에, 루루서울 약간 하이틴 감성? 핏너겟 이런 느낌이 만약에 오인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둘러보셨을 때 같이 코디하기가 좋은 그런 옷들을 건져 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함께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가을 들어서 완전 푹 빠져버린 쇼핑몰인데요. 라룸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아, 조금 도전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올 가을 들어가지고 라룸 옷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그 심플한 느낌을 좀 멋스럽고 힙하면서 많이 흔하지 않게 코디를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볼 때마다 와 이게 이렇게도 느낌을 낼 수가 있구나. 요즘에 코디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가을 시즌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페이크 가죽으로 부츠랑 레더 자켓을 구매를 했는데 둘다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름은 좀 믿고 살수 있겠구나. 퀄리티가 좋구나. 요즘에 굉장히 애정하는 쇼핑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또 제가 옷 쇼핑할 때꼭 한번 들어가 보는 미뉴에트인데요. 여기도 가격대가 평균에서 조금 높은 정도? 좀 퀄리티가 있는 거는 니트 하나에 5만원까지도 가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는 가격대고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저 저번에 바지 샀을 때도 성공해가지고 미뉴에트도 퀄리티 괜찮다라고 믿음이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색감 때문에 눈이 즐거운 그런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상하게 애프터 먼데이를 가끔씩 들어갔거든요. 신발이 조금 독특하면서도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신발 뭐살거 없나? 그리고 신발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주로 잠옷을 구매하는 곳인데요. 아이엠앨리스라는 쇼핑몰입니다.
전 처음에 여기를 가으로 살려고 들어갔다가 알게 된 곳인데, 홈웨어, 언더웨어, 그 침구류까지 메이드 제품도 많고, 잠옷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가이신상들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옷이 와 있거든요. 잠옷을 몇 가지 샀는데, 사장님이 너무 센스 있게 사진을 잘 찍으시고, 너무 예뻐요. 보면서 굉장히 대리만족하면서 영업을 당해서 많이 구매하는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제 단골 쇼핑몰이고요. 잠옷 가격도 거의 26,000원? 거의 3만 원대라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배송은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산업대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잘 입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성의 쇼핑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들을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옷을 고를 때 저만의 기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옷을 고르는 기준은요. 약간 포인트 되는 옷들을 사되 기본적으로는 베이직한 옷들을 사자라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그 시즌에 한두 가지 정도는 뭐좀 이렇게 빵꾸 좀 뚫려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심플한 옷들을 추구하게 되고 뭔가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되 그 심플한 것들 중에서 핏이 예쁜 거 그리고 색감이 예쁜 거좀 고급스러운 거 그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쇼핑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게 애매할 때는 사지 않는 거 뭔가 어떤 디테일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주머니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이거 근데 살까 말까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다른 쇼핑몰에서 새로 도전을 해보더라도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노력하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제품을 깔별로 사지 않는 거. 바지 같은 건 사실 근데 마음에 들면은 깔별로 사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너무 전부 다 가디건 예쁘니까 두개 사야지 이거 니트 예쁘니까 두개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깔별로 구매하지 않는 거를 요즘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 개를 사면은 그두 개를 산 저한테 질려가지고 둘다안 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차라리 하나를 즐겁게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다른 디자인으로 사자라고 요즘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살때 실패하지 않는 꿀팁.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그 시즌에 옷들을 살때 내가 어떤 룩을 추구할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정하고 입고 싶은 무드가 비슷한 쇼핑몰을 묶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5인이 쇼핑몰 보실 분들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추천드렸던 그런 쇼핑몰들 있잖아요. 힙한 무드면 힙한 무드, 빈티지하면 빈티지. 모던시크면 모던시크 이런 식으로 딱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쇼핑몰들을 묶어서 한 번에 사셔야지 딱 펼쳐보고 아 이거 여기서 샀었고 이거 여기서 샀었는데 같이 입었을 때잘 어울리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모든 스타일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이거 예쁘네 여기서 이거 예쁘네 그냥 그 쇼핑몰에서 예쁜 것들 다 사버리면 코디를 믹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룩에서는 이렇게 많이 입어야 되고 이룩에서는 이렇게 많이 입어야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렇게 해보면서 안목을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자칭 제작 상품 처돌이거든요. 저는 그 쇼핑몰에서 제작했다는 상품들을 되게 많이 사보는 편이에요. 이유는 간단한데 그냥 저는 그런 게좀 있어요. 쇼핑몰 모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옷을 입어봤고 동대문 트렌드에 얼마나 바싹 하시겠어요. 저는 좀 그런 안목을 신뢰하는 편이고 본인의 핏에 맞고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가지고 얼마나 자신있게 내놓는 제품일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메이드 제품을 좀 신뢰하는 편이고 대부분의 제작 상품을 샀을 때 후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입이랑 메이드를 같이 파는 쇼핑몰에서는 메이드 제품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어지는 팁으로 저는 쇼핑몰들 이렇게 볼때 코멘트가 적혀 있잖아요. 저는 항상 핏 보다 코멘트를 먼저 읽고 옷을 보는 편이거든요. 같은 쇼핑몰이라도 이만큼 적혀 있는 게 있고 이만큼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 눈에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조금 더 마음에 들면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하고 싶고 정말 이거 사세요. 구구절절 좀 저는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제 성격상 코멘트가 이렇게 많은 옷들은 대부분 나중에 봤을 때 베스트 상품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고 구매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잘 입었던 바지의 상세 핏을 좀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번에 바지를 살 때도 나 허리 이 정도면 맞고 허벅지 단면 이 정도면 여유 있어 이렇게 비교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체크 해놨다가 비교해서 구매하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장수선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바지 밑단을 잘 보고 이거는 수선이 되겠다. 수선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입었을 때이 바지 핏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줄였을 때 과연 예쁠까라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니트 바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기니까 수선집에 쫄래쫄래 가져갔죠. 근데 제가 그날 한 5군데 이제 수선집을 돌았거든요. 모든 사장님들이 이건 못 고치는 바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원단 자체가 할수 없는 옷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담이거든요. 마음이 쓰리네요.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정해진 쇼핑몰 키에 한정돼서 구매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지만 상의 같은 경우는 저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상의 뭐 5cm, 4cm 이렇게 몇 cm 차이 정도는 남의 옷같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델분이 입었을 때 예쁜 핏이면 저는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인터넷 쇼핑에 경험이 많이 없고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어떤 옷들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은 후기가 많은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성 있는 쇼핑몰들도 너무 소중하고 작은 쇼핑몰들도 좋죠. 그렇지만 이제 나는 아직까지 좋은 제품들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조금 실패하거나 반품 확률이 높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후기가 유독 많은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런 쇼핑몰들에서 후기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 단점들은 오케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장점들은 나한테 되게 좋은 장점이 될것 같아. 뭐 까슬거림 없는 게 중요한데 이 옷은 까슬거림이 없대 라고 하면은 그렇게 구매를 해보셨을 때 실패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준비한 쇼핑몰 추천 영상이었고요. 저랑 비슷한 무드, 저랑 비슷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